이제 영상 올릴 때 반드시 자막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막, 어떤 자막으로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자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영상을 올리고 자막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막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막을 설정하시면 영어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일본어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다른 번역 프로그램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게 자막을 집어넣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고요.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자, 재생 목록을 누르고, 자동용이 아닙니다. 다음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고, 공개를 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된 동영상입니다. 닫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눌러보면, 유튜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세부 정보 있죠? 아직 영상이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지만, 세부 정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지금 완전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짧아서 금방 지금 올라가게 된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가보면 세부 정보 분석 편집기 댓글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면 한국어 동영상 언어 게시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자동 자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처리 중 사용 불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자동 자막 되어져 있는 여기 게시됨 사용 불가 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여기 목차 및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까지 옆에 나타나져 있게 되는데요. 뭐 텍스트로 편집도 있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게시를 누릅니다. 혹시 여기 오타가 난 것이 있으면 오타를 수정해서 게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게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동 자막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한국어 동영상 언어 게시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없애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어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추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영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누르면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요. 이 자막, 이 아래쪽에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뜹니다. 파일 업로드, 자동 동기화, 직접 입력, 자동 번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동 번역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한국말을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볼게요. Youth Instructors,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Youth Work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YouTube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necessity. 이게 뭐냐면 유튜브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 necessity 필수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start now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라는 걸 start now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자, 요거를 게시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막을 한번 또 눌러보도록 할 언어 추가 이렇게 되어졌고요. 프랑스어를 한번 눌러볼까요? 프랑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에 들어가서 자, 여기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번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게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게시가 되어진 겁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세 개가 게시가 되어졌는데요. 자, 동영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를 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톱니바퀴 있죠? 설정에서 눌러서 여기 보면 자막이 네 개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요거를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잖아요. 프랑스어가 제대로 됐는지. 자, 영어 같은 경우도 얘가 조금 아니까 그게 가능한데, 자, 텍스트로 편집을 눌러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구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을 눌러서요. 들어가서, 자, 텍스트로 입력을 했고요. 자, 요거를, 요게 이제 아까 프랑스어였죠? 프랑스어. 자, 요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ructeur de jeunes, YouTube n'est plus une option mais une nécessité. Commencez dès maintenant. 어쨌든 뭐잘 모르겠지만 프랑스어로 되어졌고요. 자, 요걸 프랑스어를 또 한국말로 바꿨더니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 강사님들, 유튜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상당히 잘 번역이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 올릴 때 반드시 자막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막, 어떤 자막으로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자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